예, 정강이에서 그 연속되는 도미넌트 모션에서의 2-5를 잠깐 다뤘는데요.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의 2-5에 대해서 좀더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2-5는 원래 2도-7이랑 5도-7을 2-5라고 하잖아요. 근데 앞에가 2도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7 코드고, 그리고 뒤에 바로 그 도미넌트 7 코드가 오고, 얘네들이 그 베이스 그 루트가 강진행으로 움직이는 그런 음정 관계를 갖는 코드를 모두 그 2-5라고 보면은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세컨드리 도미넌트의 그 1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도니까 C7이겠죠. 그러면은 이렇게 2-5가 만들어지고, 1까지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얘는 5도-7, 1도, 자동 서브 도미넌트죠. 두 번째로 또 보면은 D7이겠고, 앞에가 이렇게 2-5, 1, 6도-7, 2도-7, 얘는 5도-7이죠. 얘는 더블 도미넌트고, 얘는 도미넌트죠. 뭐, 세 번째 것도 보면은, 앞에는 B-7 플랫 5가 되겠죠. 이렇게 2-5가 되고, 1까지 가면은 이렇게 되겠죠. 얘는 7도-7 플랫 5고, 얘는 3도, 얘는 6도-7이죠. 얘는 그 토닉의 대리 코드죠. 그 다음에 4도는 없으니까 넘어가고, 5도. 5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2-5번. 2-5번은 얘가 서브 도미넌트의 대리 코드죠. 도미넌트. 그리고 얘는 그 토닉.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A7이 되겠고, 이렇게 2-5번이 되겠죠. 그래서 얘는 3도-7, 6도-7, 2도-7. 얘는 서브 도미넌트의 대리 코드고, 마지막으로 B7. 앞에 2를 만들어주면은 F# 7 플랫 5거든요. 이게 1이고, 그 원래 그냥 F# 7인데 여기에 7도-7 플랫5의 코드의 그 경우처럼, 같은 조성상의 배려로 5도의 변화를 주는 F#-7 플랫5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얘는 4도-7 플랫5가 되겠고, 7도-7, 3도-7. 얘는 그 토닉의 대리 코드죠. 네,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요. 다음 강의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